이 세상에 우러러 볼 만한 것이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 법칙. 이게 여러분 수능 시험지 보자마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필적 확인란에 너무 맑고 초롱한 별, 넌데 그 초롱초롱한 별 빛났어야 되는데 우리 윤리 시험지가 내 뒤통수란데 때린 것 같은 거지. 왜? 생윤 시험지 보다 봤더니 롤스. 내일 수능 끝나고 롤케이크도 안 먹을 거다 내가. 어? 감히 사유재산과 사유재산권 이제 막 권점을 보면 이제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수능 시험이 웃긴 게 여러분들 등급을 가르는 문항에 해당하는 사상과 출제되면 1년 동안 애들이 미워해. 작년 2019 수능 때는 아이들이 니 부어 부어버렸거든. 엄마가 라면에 물 부으려 뭘 부어 지금 내 인생이 부어졌는데요. 니 부어 열나 싫어하더니 이제 올해는 롤스 클라스 이제 롤스. 응? 롤스 돌아가셨는데 욕 진탕 먹게 생겼어 지금 롤스. 근데 롤스가 또 18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생년 18번에서도 시민 불복종. 어 시민 불복종. 거기에다 이제 테일러. 테일러의 16번에 모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평가원 출제는 항상 꼭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윤사에서도 18번 정약용 천리. 정약용 선생님도 미워하게 생겼는지 아이들이. 그랬던 시험지입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났네요. 끝나고 제가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풀었을지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윤 시험지 1번 문제 풀 때 평했지만 2번이 엘리아데인지 아도르노인지도 모르겠고 3번 전쟁 풀면서 이게 칸트냐 뭐냐. 4번 문제 풀다가 4번에서 묵자 우적을 했지만 반묵자 내가 했는데 그거 생각 안 났고 5번에서 막 공리주의 공익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6번에서 난리 난 거지. 몸하고 몸 자체 이게 뭐 사회 유기체설이냐 뭐냐 내 몸은 어디에 여기 있는 실황과 엄마 아빠 막 보고 싶고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문제 안 풀리다가 7번 고용인 8번 와가지고 이제 살짝 문제가 하나씩 풀리면서 9번 맹자 그다음 10번에서 롤스한테 팍 롤스 그렇게 되고 이제 11번부터 또 평야에 갔다가 16번에 테일러 18번에 또 롤스 20번에 우정 너나 가져라 이렇게 됐던 시험지. 그러고 나왔으니 생윤 시험지가 막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렵다. 어려운 데서 출제 안 됐다고. 뭐 한 거야? 어려운 데서 출제됐지. 선생님 재산 소유 민주주의 관련된 거 그 롤스 재산 소유 민주주의 핵심 물어본 게 평등한 자유에 대한 사유재산권 해설 꼭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 짚어드렸던 거 다 출제되면 이거 1컷 40 나올걸요. 그러니까 딱 난도 잡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역배점 의심하라 했잖아. 10번 2점짜리 했잖아요. 고난도로 나왔죠. 그럼 의심해봤어야지. 올해는 이거다. 이게 만점과 48의 등급 컷이다. 딱 만점과 48. 근데 48점 다 1등급이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2점짜리 문항이 거기 있었던 거죠. 윤리와 사상은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쉽게 출제한다 했잖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쉽게. 플라톤 자료 정도 잘 보라 했죠. 응? 제시문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그랬던 시험지로 끝이 났지만 중요한 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2020 대수능과 관련된 윤리 캐스트를 찍으신 분들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마음 아파서 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김준수 선생님 캐스트 올려내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댓글 달 텐데 제가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요 2020 수능 해설부터 그 이전에 항상 수능 해설을 찍을 때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모평 때는 야 이것도 이거 틀렸어. 야 이거 실수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수능에서는 그게 실수가 아니죠. 실수였지만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해설 강의를 찍지만 누가 볼까? 시험 잘 본 학생들 들어와서 수강후기 남기고 두 번째 다음 교육과정을 위해 보는 수험생들 있지만 세 번째는 지금 자책하고 있을 너를 위해서 찍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1년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정말 깜깜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무지의 벨 같은 공간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잘 봐야 될 텐데. 잘 봐야 엄마도 아빠도 좋아하고 나도 괜찮을 텐데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또 난 N수생인데 이제 진짜 절벽에 섰는데 그래도 또 점수가 이렇다니 국어 BIS는 왜 나와가지고 수학 마지막은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진짜 실패했나 라고 하고 있을 너를 위해 여기 들어왔습니다. 실수했죠. 잘 못 봤죠. 근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고개 들고 떳떳하게 1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 가졌으면 좀 쉬세요. 저도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질문 게시판 다 따라가고 여러분들 막 비난액을 호 그런 거 저도 마음 아파요. 막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져오는 거지? 선생님 사문 내신 강의 같아요. 전 사문 안 해요. 응? 그리고 막 Q&A 게시판에다가 돈 받았으면 돈값 해야지 막 이러고 쓰기 시작하고 아 그건 너무하지 않나? 응? 그 질문 답변 다 따라가고 저도 이제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조금 하루 정도 쉴 겁니다. 여러분 더 쉬세요. 그럴 권리 있어요. 쉬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내려놓읍시다. 아직 점수 안 나왔고 노력했고 고생 많이 했고 그렇게 우리 1년 왔으니까 여러분 덕에 정말 행복하게 메가스터디 첫 해 보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과한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돌려주고자 이 자리 마지막까지 인사 서야 될 것 같아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떳떳하게 저도 고개 들고 갈 테니까 고개 들고 떳떳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대수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정당하게 쉼 권리 누리고 잘못한 거 아니니까 당당하게 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021 수능을 위해 준비하면서 기약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올해 인감 인사가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